안녕하세요. 마토마 회원 여러분, 그리고 손님 여러분.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네. 그럼요. 수영할 줄 아시는 분은 손님들. 수영합니다. 아, 대단하세요. 오늘 제가 저의 기적적인 수영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20대쯤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단지 한 달 만에 이 수영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아니요. 그것은 바로 저의 물에 대한 많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수영 강습 한 달이 거의 끝나갈 쯤에 저희 수영 강사님께서 저를 포함한 그 학생들한테 수영장에 낮은 물에서 깊은 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들은 너무나 쉽게 순순히 강사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깊은 물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님께 제가 낮은 물에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강사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제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의 물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또 나는 수영을 못해 이 두 가지의 부정적인 사고는 저의 하나의 열등식이 돼서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아오게 됐어요. 근데 또 저는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이 생존 본능의 동기에 의해서 8개월 전인 작년 6월부터 이른 아침에, 직장 가기 전 이른 아침에 옹송망송한데 정신이 옹송망송한 상태에서 수영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다시 배우는 동안 저의 물에 대한 많은 두려움은 물에 대한 많은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저한테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저한테 많은 동기부여를 해준 다섯 가지의 굉장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꾸준한 성격. 저의 좋은 성격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것을 배울 때 꾸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가지만 꾸준하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속담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매우 강력해서 여태까지 저의 수영 강습에 거의 90%를 제가 출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요. 두 번째, 저의 리더 마인드, 지도자 마음 자세. 저는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 동안 저 혼자 수영하는 게 아니라 제 상상 속에서 제가 저희 수영 기술을 저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리더, 지도자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또 오늘 제가 제 수영을 빼먹으면 그 학생들이 저한테 수영 기술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근데 이 상상 놀이는 저한테 너무나 재밌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해서 제가 가끔은 수영을 빼먹고 싶은 그런 게으름을 깨우치면서 제가 꾸준히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이끌어줬어요. 세 번째는 휴식시간 충분히 활용. 저의 수영시간이 50분만이고 그 다음 수영 강습이 10분 휴식시간 후에 시작되었거든요. 저는 그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아주 충분히 제 수영 연습을 위해서 활용을 했어요. 이 휴식시간은 단지 10분에 불과했지만 저의 수영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는 매우 길고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수영 선배님들과 저의 수영 강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그분들의 수영에 대한 지도 편단을 매우 잘 들은 후에 저는 매일마다 저의 잘못된 수영 자세를 바른 자세로 고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매우 잘 들으려고 하는 이 좋은 태도는 이 토스트 마스터 모임에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다섯 번째는 매일 수영 일기 쓰기. 매일마다 저는 제 수영 일기에 두 가지를 적었어요. 첫 번째는 저의 오늘의 수영 특징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배운 수영 기술들입니다.
이제 이 수영 일기 쓰기는 저의 너무나 좋은 습관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이 수영 일기를 쓰면서 저의 오늘의 그 수영 기술을 매일마다 더 꼼꼼히, 더 세밀히 이렇게 점검하도록 이 수영 일기 쓰기가 이끌어 주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저한테 굉장한 요소들에 의해서 제 수영 기술이 아주 한 단계 한 단계씩 체계적으로 매일 발전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스터 마스터 모임의 대중연설을 영원히 즐길 거거든요. 왜일까요? 꾸준히. 꾸준히. 토스터 마스터의 모임과 대중연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수영을 영원히 즐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물과 수영에 대한 많은 사랑 때문입니다. 저의 물과 수영에 대한 많은 사랑, 그것은 정말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 하나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도 정말 이겨낼 수 있다라는